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세대 차이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대 차이 토크쇼 진행을 맡은 이봉학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른편에는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 네, 왼쪽에는 옛 학생들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수택고등학교 학생회장 이아름입니다. 안녕하세요. 수택고등학교 학생부회장 임초희입니다. 저는 수택고등학교 학생부회장을 했었던 강승우라고 합니다. 구리여자고등학교 졸업한 옛 학생 공사부장 출신입니다. 예. 수택학생들의 선배님. 그렇죠. 처음 보시는 거죠? 네. 인사 좀 나누세요,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사진, 네, 보여주세요. 힌트 뭐가 있을까요? 아, 노래를 불러야 되나요? You are my destiny. 그건가? You are my. 어떤 노래인지 잘 모르겠지만. 네. 또 비슷한 노래가 있었어요. 오케이. 오케이. 정답 한번 보여줄까요? 아, 윤미래. 네. 네. 정답은 바로 가수 린입니다. 린 같은 경우에는 인창고등학교 출신에. 네, 맞습니다. 요나래, 네, 바로 주인공이죠. 네. 어? 전혀 모르겠는데. 아, 이지. 오케이. 오, 이지. 오, 이지. 이 SM에서 가장, 네, 핫했던 NCT? 네. 그룹이 부른 노래가 으르렁. 엑소? 아. 네, 옮겨주세요. 네, 아, 정말 밥을 떠넘겨줬습니다. 네, 네. 시우민 같은 경우에는 인창고등학교 출신의, 네, 연예인입니다. 네, 요즘 아주 핫한, 네, 그런 분이죠? 네. 아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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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분이죠? 네. 아? 이 춤을 만드신 분은 아니지만, 네. 이 춤을 되게 멋있게 추시죠. 아? 누구일지? 옮겨주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정란님의 입장은 저희 구리혁신교육지구 입장과는 다르다라는 점. 네. 자, 그럼 첫 번째 사진 보여주실까요? 과연 어떤 건지. 너무 쉬운데? 난 알지. 뭐야? 오빠는 아니고 삼촌, 그리고 이모한테 물어보셔도 됩니다. 그래도 한 번쯤은 해보지 않았을까요? 그럼 저희 한번 정답 공개해볼까요? 앞에 보여주세요. 우리 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몇 학년 때 아름학생 했는지 혹시? 한 초등학교 5학년 때 실과 시간에. 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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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과가 뭐예요? 기술과정이라고 하면 될까요? 기술과정이요? 중학교 때가 기술과정이고요. 네. 기술과정이 조금 더 귀엽고 아기자기하면 실과라고 생각을 해요. 그 초등학교 때 배웠던 과목 이름 혹시 기억나세요? 슬기로운 생활. 네. 옛날에나 뭐 페이스북에서 봤죠. 지금은 이제 미술 수업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좀 저희가 알 수 있는, 네, 그런 활동을 좀 간단하게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요즘 색상 많이 좋아졌죠? 네, 저런 거는 없었거든요. 옛날에는 이런 문화체험이나 이런 활동을 혹시 어떻게 하셨나요, 학교에서? 문화체험이요? 아, 그런 개념이 없었나요? CAE 라고 했죠. 그때 이제 영화 감상 탁구부 아니면 CAE. 아, CAE. 왜요? CAE 몰라요? 한 번도 안 들어봤어요. CAE를 모른다고? 그럼 어떻게 해? 요즘 이제 동아리 활동이 옛날에 CAE. 동아리 활동. 저희는 일단 코로나 전에는요, 뭐 구리아톨 가서 연극도 보여줬고요. 아니면 뭐 현장 체험학습으로 대학로 가서 연극을 다 사서 보여줬거든요. 다 학교에서 다 지원해주면 저희는 그냥 쉽게 연극 다 봤는데 못
어떻게 학교에서 그런 걸 안 했었지? 라는 생각이 어머 세상에 저희 구리시와 구리남양주 교육지원청에 지원을 해줘서 무료로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사진 보여주세요. 우리 학생들 요거 딱 뭐처럼 보이시나요? 약간 반도체 칩이 아닌가? 혹시 요걸로는 조금 부족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관련된 사진을 한 장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뭐? 저희가 생각한 대로 만들어낼 수 있어요. 요거를 이제 요즘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학교에서 배워요? 학교에서 이걸 배우는 거예요? 정답. 네, 들어주세요. 3D 프린터, 3D 프린터, 3D 프린터. 네, 정답입니다. 저희 구리역 신교육지구에서도 이 메이커 교육 프로그램이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Let's go! 네, 그러면 저희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심이 있었으면 아마 아실 거고 관심이 없었으면 아마 모르실 텐데 자, 그러면 저희 한번 정답 공개해 볼까요? 네, 아, 네, 정답. 네, 초이 학생 과학 상자, 로봇 상자, 아르마스. 과학의 날 때 아마 많이 하셨을 텐데 과학의 날에 대한 추억 혹시 있으신 거 있으세요? 물렇게 잘했었어요. 네. 고무동력기 혹시 아세요? 고무동력기? 아니요. 그걸 모른단 말이야. 지금은 그런 게 없어요. 과학의 날이라는. 어? 그래서 저희 이런 거 있으면 문방구에다 신청했었어요. 지금 문방구라고 하나요? 아니요. 저희는 잡화점 또는 문구점. 아, 문구점. 예. 그랬는데 요즘 학생들은 준비물이 따로 없습니다. 학교에서 준비물을 다 준비해 줍니다. 네. 네. 차고 차고. 네. Let's go. 대화를 나누면서 서로에게 궁금했던 내용이나 몰랐던 사실을 새롭게 알게 된 거 뭐 이런 거 뭐가 있을까요? 어, 저희 막 동아리 있으면 뭐 동아리 팅, 반팅 뭐 이런 거. Nope. 네? 네? 아유, 그래도 너는 해? Nope. 저희도 그런 건 없어요. 저희는 뭐 워낙에 SNS가 활성화되어 있어서 마음에 들면 그냥 너 내 거 하는 그런 분위기죠, 요즘은. 멋있다. 아, 오늘 이야기 나눌 주제는 하고 싶었던 일 혹은 하고 싶은 일입니다. 저는 원래 유치원 선생님이 하고 싶었어요. 동생이 나이 차이 좀 많이 나는데 진짜 너무 귀엽거든요. 동생이 커가면서 안 귀여워지고 저희 꿈도 멀어졌죠. 그래서 이제 졸업할 때쯤에는 이제 성적 맞춰서 이제 가는 걸 좀 꿈꾸게 됐었고 간호사로 이제 나름 B5 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이제 거기서 꿈을 찾아 하는데 지금은 또 의료 관광을 꿈꾸고 있고요. 저는 지금 보험을 기반으로 한 재무 설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제가 학교 다닐 때 금융에 대한 지식들을 알려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단지 제가 찾아야 했던 거예요. 좀 그게 아쉬웠던 것 같아요. 진로 프로그램이 있거나 뭐 그런 건 없으셨나요? 진로 프로그램은 사실 저희 때는 없었어요. 그럼 요즘 학생들은 어떤지 한번 상황을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여러 직업군을 가진 강사님들이 다 오셔서 각 반마다 여기는 작가 반, 여기는 뷰티 아티스트 반 이런 게 다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직접 강사님께 다 수업을 듣고 또 체험을 다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작가, 글 쓰는 거를 많이 관심을 가졌었어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올라와서는 진짜 작가님께서 저희 방과후에 방문하셔서 인문학을 가르쳐주시는 수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들으면서 지금은 제가 작가를 꿈꾸고 있는 학생이 되었습니다. 그 옛날 학생들, 우리 학생들 얘기 들어보니까 어떠세요? 좀 부러워요, 사실. 이거 알았으면,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할 수 있는 것들도 한정적인데 이거를 조금 추릴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을 텐데 그냥 저는 되게 성적에 맞춰서 학교 갈 생각밖에 못했어요. 부럽네요. 강사원님 같은 경우 직속 후배들 얘기 들으니까 어떠세요? 찾아만 가면 배울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게 진짜 좋은 것 같습니다. 좀 꿈을 못 찾는 그런 살짝 수동적인 학생이거든요.
근데 만약 제가 10년 전 뭐 혁신 교육이 활성화되기 전에 만약에 학교를 다녔더라면 내가 과연 꿈을 찾아서 과를 잘 정해서 대학에 갈 수 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그렇게 스스로 활동적으로 과를 정해서 꿈을 또 찾아가셨는지 좀 그게 너무 궁금하거든요. 일단은 저희의 목표는 대학이었던 것 같아요.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뭐 직업을 선택해서 내가 그걸 공부하는 게 아니라 공부하다 보니까 아, 그나마 이게 내가 잘하는 거네 해서 약간 그렇게 추려지지 않았나. 그때에는 정보력이 좀 부족했을 것 같은데 구전이죠. 선배가 알려주는 거, 누가 알려주는 거, 이거 좋다더라 이런 거. 그때는 사실 그렇게 변화하는 시기가 아니어서 누구나 유망하는 직종, 누구나 원하는 과들이 태반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고민을 많이 해볼 수 있는 것도 없었던 것 같아요. 이 10년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길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차이가 되게 많은데 아, 알고 보면 내가 이 당사자이면서도 되게 많은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교육 혁신을 위해서 힘써주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당사자로서 많은 혜택을 받고 있구나 를 잘 느끼면서 저희에게 주어진 혜택을 직접 찾아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혁신 교육에 대한 혜택을 자주 받다 보니까 되게 당연시하게 생각했던 거였는데 이제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제 그 혜택에 대해서 제가 더 열심히 활동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현 학생들과 옛 학생들 세대 차이에 대한 공감 토크를 한번 해봤는데요. 앞으로 여러 가지 이 활동들을 좀 하겠지만 이 자리를 들어서 말씀을 뭐 약속을 좀 드린다면 앞으로 이 구리혁신교육지구 사업을 통해서 저희 구리시청과 구리남양주 교육지원청이 구리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학생이 행복한 교육도시 협력모델 구축을 위해서 더 힘쓰고 또 학교와 지역의 동반성장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라는 점 약속드리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현 학생들, 우리 옛 학생들 앞으로 더욱더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Thank you.